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파이터들의 전쟁. 프로 데뷔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첫 도약이 될 오늘. 전국 각지에서 숨은 실력자들이 모두 모였다. 격투기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무대, 엔젤스 파이팅. 앞으로 엔젤스 파이팅. 괜찮아요 지금 경기가 많고 그래서 일부러 시간 타임 팀장님 엔젤리 1조 김도현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오케이. 과연 어떤 실력을 보일지 오케이. 기대가 오케이. 됩니다. 레디 정국 판의 경기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레디 파이! 오! 스트레이트! 아, 지금 백호 선수 놀랐어요. 진심입니다. 아, 예. 아, 지금 배명호 선수가 이제 스텝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 아, 슈퍼맨 펀치까지 날리고 있네요. 자, 살짝 배명호 선수. 오! 스피닝까지. 아, 지금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지금. 배명호 선수가 물론 받아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얼굴에 가끔씩 스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체급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 지금 저돌적으로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바디까지. 아, 지금 이 선수들도 보고 계신데 환호 선수와 또 감탄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도현 선수를 응원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자, 도발하고 있습니다. 자, 도발까지. 자, 이러면서 여유까지 부리고 있는데요. 불러냈을 때는 그만큼 네.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배명호 선수가 땀이 나면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호흡이 가빠지거나. 그렇죠. 자, 지금 1라운드 3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임도현 선수 지치지 않고 끝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시작. 자, 레프리 아, 스타. 자, 레프리가 스탑을 네. 시켰습니다. 패스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패스가 아, 지금 이어서 박용관 선수와 박승빈 선수의 대결입니다. 안 떼도 되죠? 아,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자, 지금 오는 경기 처음으로 다운이 나왔습니다. 화끈한 경기들로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이곳. 경기장 안 남자 선수들 사이에서 눈에 띄. 아, 오른바퀴 파워가 실렸어요. 네. 아, 오른손 스트레이트 좋아요. 자, 신유진 선수가 고개를 조금씩 숙이기 시작하면 잘 앞이 보이지 않을 텐데요. 아직은 좀 이제 그 수련의 차이겠습니다만 펀치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눈을 감으면서 펀치를 맞고 있습니다. 스톱. 싸. 이쪽. 자, 신유진 선수와 김경훈 선수의 15차이면 추첨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고요. 유도와 MMA 유수 산타를 전공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록 선수는 팀메드 소속. 자, 입상 정적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자, 펀치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다 같은 특징이 산타를 한 게 이제 같은 특징으로 보이네요. 네. 자, 택다운 시도. 우리가 네, 케이지로 몰았습니다. 공격해. 자, 여기서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플레이! 자, 일단 가운데로 다시 이동을 시켰습니다. 파이트! 한 차례 폭풍 같은 타격전이 지나갔고요. 자, 맞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일어났던 김경록. 플레이! 오른손 카운터 펀치. 네.
자, 아, 하지만 김경록 돌려줍니다. 돌려줍니다. 움직여, 움직여, 계속 움직여. 아, 돌려차게. 자, 머리 쓰습니다. 데미지 있습니다. 아, 오스만 맞았습니다. 마킹 캐치. 그렇지. 됐네. 집중하고. 오스만 기다리면서 지금 받아치는 주먹이고요. 네. 움직여. 자, 누가 먼저 들어갈지.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계속, 계속. 자, 오른손. 싹.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피켓을 들어주세요. 자, 자, 김경록 선수가 합격했습니다. 대동기요. 팀 조경민 선수가 입장했습니다. 그건 지금 사범으로 지금 재직 중이고요. 네, 아마추어 전적도 있고요. 한미 레슬링 대회에서도 입상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은 선수인데요. 상대가 이상수 스파링 멘토입니다. 자, 이상수 스파링 멘토는 그 러시안 삼보죠. 삼보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파이터고요. 그렇죠. 자, 지금 체중이 90kg이 넘는 선수인데도 조경민 선수 굉장히 날쌔게 움직이고 좋아요. 있습니다. 자, 구석에 몰렸습니다. 자, 하지만 펀치를 맞았고요. 택다운! 이상수가 올라갑니다. 저 오늘 지금 처음으로 지금 그라운드 자체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상수 선수의 파운딩을 한 차례 맞았고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육을 빼고. 조경민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처가 중요합니다. 프리! 프리! 카운터 노렸는데요. 네. 자, 이상수 선수의 저 짧은 잽이요. 사실 살살 때리는 것 같은데 맞으면은 휘청휘청해요. 머리가 흔들린다고 표현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상수 선수가 너무 과하게 했나요? 네, 오늘 뭐 운행이랑은 물론 아닙니다만 뭐 헤비급에서 볼 수 없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충분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 조경민 선수입니다. 조경민 선수, 9표 합격했습니다. 자, 9표를 획득하면서 합격합니다.